알겠습니다. 이미 먼저 사과드리고요. 자, 선사과 후 라이브 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삑살이 나서 죄송하고요. 음이 탈라서 죄송합니다. 목 상태 더 좋을 때 그리고는 앉아서 불러가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됐어. 이제는 누나 이제 부담 없어. 진짜 안 불러봤는데 이거 수찬이 씨한테 민폐가 된 거. 노래가 나오네. 앉아서 될까? 일어서서 할까요? 앉아서 할까요? 와 진짜 오늘 대박이다. 될까? 내 입에 예스. 예. 과연 될까요? 수찬이 언니 노래는 안 건드려봤어. 건들면 안 되는 노래. 이건 마치 리오넬 메시랑 호날두랑 1대1 매치. 크로스매치 나훈아 선생님의 노래를 남진 선생님이 부르는 듯한. 와 이거 될까? 나도 떨려. 또 내겐 없는 거야. 처음부터 우리 모른 거야. 넌 그렇게 날 놓아줄 수는 없겠니. 이제라도 나를 잊어야 해. 그런 모습 쉽진 않겠지만 날 기다려. 난 너를 알아. 마음이 아파. 미안합니다. 차라리 나를 미워해. 이제 그만 내게 미련 보이지 마. 두 번 다시 넌 나를 찾지 마. 너로 인해 아파뜨릴까. 잔인한 여자라 나를 욕하지는 마. 잠시 너를 위해 못했죠? 아 죄송한데요. 잘 못했다니요 누님. 지금 시청자 반응을 보세요 누나 지금. 아니 제가 너무 죄송한 게 이 수찬이 언니 노래를 안 불러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앞에서 많이 틀리더라고요. 네. 아 죄송합니다. 아니 뭘 죄송해요. 지금 레전드. 아 그리고 저는 소찬이 씨한테 진짜 죄송한데요. 소찬이 씨가 부르는 것보다 더 좋은데요 저는. 소찬이 씨 반증하고 싶으시면 저희 쿤TV 한번 나와주시면 돼요. 저희 쿤TV 나오셔서 김현정 씨의 멍 부르시면 돼요. 네. 저는 여러분들 안 그랬어요. 저는 김현정 씨 목소리로 들으니까 티얼스가 김현정 씨 노래를 가. 사실은 헤어지는 기회를 더 좋아해요. 헤어지는 기회? 네. 아 진짜로? 자 실시간 좀 또 올라갔나요? 자 아까 어떤 분께서 자 팬클럽까지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아까 매니저님께서 실시간으로 쭉쭉쭉 올라가 있는 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쭉쭉쭉 올라가 있는 거 말씀해 주셨거든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 고침 해보고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로 실시간으로 멜론 그리고 멜론에서 검색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진짜 김현정 씨 자 5위까지 랭크되고 있고요. 김현정 씨 노래 어텐션을 많이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아 이렇게 노래를 잘하셔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게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창법도 바뀐다고 하잖아요 가수분들이. 바뀌죠. 목소리 달라져요. 많이 있잖아요. 예전에 보면 뭐 환희 씨도 많이 바뀌었고 박효신 씨도 바뀌었고 김경호 씨도 그럼요, 바뀌었고. 그럼요. 근데 네. 김현정 씨는 제가 기억하는 데뷔 때 목소리랑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조금 더 두꺼워졌어요. 조금 더 허스키하고. 근데 네. 저도 어쩔 때는 소리가 얇게 날 때가 있고요. 네. 좀 밤이나 좀 허스키하거나 너무 아침일 때는 소리가 또 다를 때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조금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히든싱어 이런 거 보면은 사실 창법이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조성모 씨는 초반에 탈락하고 막 그랬잖아요. 어떤 그 데뷔 시절의 목소리를 기억하시고 네. 그걸 또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목소리를 유지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아 열심히 노력해야죠. 끊임없이 늘 노력하는 가수. 아 그리고 오늘부터는 저는 되게 순수한 그 여가수로 기억할 것 같아요. 노래 잘하는 가수가 아니고. 아 진짜요? 그냥 오늘부터는 여린 가수.
여현정으로 기억될 것 같아요. 예. 아, 정말 멘트 예. 죽이네요. 아니, 아니요. 오늘, 아, 왜냐면은, 무대에서의 모습이 너무 고음을 쩌렁쩌렁 지르니까 되게 카리스마 있게 느껴졌는데, 네. 오늘은 그냥 감싸주고 싶은, 예.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예, 저 올라오잖아요. 여현정, 인정인. 저거 뭐라고요? 이응지읒? 여자. 아니, 가리켜 줬다. 이응지읒. 뭐죠? 인정! 아. 뭔 여자야, 내가. 아니, 천상 여자라네. 그것만 들어왔어. 뉴자, 뉴자. 어, 여자. 인정. 아, 인정. 어, 인정. 저거 저도 쓰겠습니다. 이응지읒. 어, 어디 가서. 인정. 어디 가서 뭐 젊은 친구들이 누나 이거 있잖아요. 이거 되게 맛있어요. 어, 그거 맛 인정. 어, 그럼 어, 인정. 어, 인정. 어, 어, 인정. 어, 인정. 자, 그러면 소찬이 씨 헤어지는 기회를 좀 더 애창곡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한번 가볼까요? 보통 이게 라디오였으면 방송사고지만 절대 방송사고가 아닙니다. 자, 김현정 씨? 에? 김현정 씨한테 말씀드릴게요. 아, 예, 저한테요?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이게 나오시는 게스트분들이 조금 착각을 하고 오해하시고 시청자분들도 오해하는 게 왜 최군이를 방송할 때 게스트랑 눈을 안 마주치느냐. 안 마주쳐. 근데 왜냐면 저는 실시간으로 일해야 돼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왜냐면 실시간 지금 뭐 검색어 어디 올라갔는지 이걸 봐야 돼가지고 채팅창 80% 게스트분 20% 봐요. 예. 저는 근데 이런 거 채팅할 때 솔직히 걱정했었거든요. 악플 뭐 그런 거? 아, 그쵸. 많이 걱정하죠. 무섭죠. 우리 악플 없어요. 네, 없네요. 우리 악플 없어요. 우리 악플 없다? 김경호란 소리도 싹 들어갔어요. 자, 우리 매니저님 그 데이터 있거든요. 저희 프로그램 조련사님 오늘 지금 방송하고 몇 명 강퇴당했어요? 지금 누적 3만 명이 넘는데 그중에 몇 명 강퇴당? 강퇴가 이제 악플 쓰면 강퇴하는 게 있거든요. 누적 3만 명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게 3만 명인 거죠? 1시간 20분 동안 김현정을 본 사람. 오마이갓. 어, 그러니까 2시간 내내 보진 않잖아요. 보다가 30분 보다 나가는 사람도 있고 지금 들어오는 사람도 명, 있고 3만 명이 왔다는 거예요? 넘었죠, 넘었죠. 8명 강퇴당했대. 여기서 3만 명이라고? 3만 명 중에 8명 강퇴당했대. 그러면 어, 8명 아, 뭐했어? 뭔 얘기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3만 분의 8이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잠깐만 몇 프로지? 계산 좀 해줘요. 0.25% 대단하다 김현정. 아니 저는 잘 몰라가지고 좋은 거죠? 어마어마하죠 누나. 저는 나가고 나서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 아까 매니저분들은 다 알더라고요. 아 그래요? 악플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아, 네, 아 여기에서요. 자 네. 병수님께서 우리 누나 좀 쉬게 해주세요. 목 나가겠어요. 무리하지 마세요라고. 괜찮아요. 여기서 나가면 어때? 3만 명인데. 그래서 3만 바로 명. 갑니다. 아 진짜 지금 틀어? 아니 근데 이 노래도 많이 안 불러봤어요. 근데 수찬이 언니 노래는 건드리면 안 되네.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반 넘기가 힘들어. 1절만 갈게요. 야! 아미동! 와하! 예. 말해줘 흔들리는 너의 마음까지 느낄 수 있게 그래 이제 나의 모든 것을 간섭한대도 너의 사랑 속에 길들여진 거야 이제 자신 없어 네가 없이 어떤 시간도 yeah. 내 어떤 변명조차 소용없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봐 누가 전부였는지 넌 찾지 않았을까 어쩌면 나와 헤어지는 기회를 내 실수라면 실수지만 이건 너무하잖아 날 사랑이란 유리벽이가 두려워서 다시 생각해봐 다시 나를 사랑했다면 날 떠나고 왜 알지 와, 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박수 이제 쉴게요. 아 이제 쉴게요. 아 살벌하다, 진짜 살벌하다. 아 나 옆에서 노래를 그만할까봐요. 예, 아니야 노래를 그만하는 건 좀 그렇고 여기까지 하시죠. 아 대단하네요. 와 가천적 이래서 현정 현정 하는구나. 닭살 도둠 사이다 마신 듯. 크, 되게 높은데 이거. 아
근데 어렸을 때부터 궁금한 게 네. 어렸을 때부터 고음을 잘했나요? 아니면 고음이 노력해서 만들어진 결과인가요? 어렸을 때부터 고음이 조금 되긴 했는데요. 잘한 건 아니고 아 요즘만 더 노력하고 좀 많이 부르면 소리가 나겠다 싶어가지고 목을 긁었죠. 아 목을 긁어버렸구나. 쉬스건 뭐 이런 거 많이 불렀죠. 쉬스건도 불렀었어요? 네. 여자가 쉬스건 부르는 거 난 본 적이 없는데. 스킬라우에. 아 스틸하트구나. 스틸하트. 제 스틸하트 쉬스건. 아 스킬라우는 그 그거죠, 저 유스건 와일드. 예. 아 헤비메탈 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아 고등학교 때 헤비메탈 했었어요? 예. 그럼 스킬라우랑 뭐 스트라이퍼. 예예. 트웨비 더 데빌. 메탈리카. 그, 예. 본저비. 예. 어머나. 그러면은 물 한 잔 또 올게요. 또 어디가? 아 누나 물 또 와야 돼. 아, 예. 나 혼자 계속 이렇게 있어도 돼요? 좀 쉬랍니다. 그러니까 누나 좀 쉬리자. 너 바깥 사나들이야? 아니요. 구경해야지. 아, 누님 예뻐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정 짱. 와, 감사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심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 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왔다 가셨다니까 정말 너무너무 반갑네요. 지금 26일날 그 어텐션이 나와서 며칠 안 됐거든요. 사실은 뭐 일주일도 안 됐죠. 그래서 사실 너무 오랜만에 네 그랬는데 저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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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00 에? 32,000명? 너무 아름답다. 예, 예, 죄송합니다. 까톡이 하나 와가지고 예, 확인했습니다. 예. 예, 예, 누나 이뻐요. 멋있어요. 눈물. 와, 뭐 피부 관리법 알려주세요. 하셨네요. 네. 체온 대단한데요? 대단하네요. 어메이징하네요. 와, 거울인 줄. 예, 예, 핸드폰 케이스인데요. 예. 이게 모스치노에서 나온 거예요. 아이폰 6 쓰고 있고요. 예. 이렇게 해서 거울로 이렇게 보고 여보세요? 이렇게 통하는 거. 조금 비싼데요. 예, 그냥 장만했습니다. 네. 예, 이런 게 있어요. 많아요. 어머나, 너 등장했니? 인사 좀 해. 제가 이 배우인데요. 그 스펙향이 나왔었고 이동윤이라는 배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와 함께 같이 일하고 있고요. 뭐 배우면서 매니저도 하면서 스타일리스트 하면서 너, 진짜로 보려고 왔어? 아니 그 물 들어와도 되니? 물 필요하실 것 같아가지고. 너 들어와도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밖에서 잘 나오고 있어나? 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 이쁘게 나와? 너무 잘하고 계시고. 진짜? 이쁘게? 라이브로 이렇게 잘하시는지 제가 처음 알았어요. 너 잘생겼대. 아 감사합니다. 존자. 어머나 어머나. 어떻게. 어텐션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예. 예. 잘생겼죠? 감사합니다. 예. 이동윤 씨입니다. 이동윤 씨. 그리고 되게 웃겨요. 완전 코미디. 너도 뭐 개인기 하나 해? 아 저 개인기는 없고요. 아유 맞잖아. 네, 열심히 해서 저도 여러분들. 네, 키 184? 네, 네 184cm. 여러분들 몇 킬로? 한 70킬로 정도. 네네, 70만 2킬로 정도. 예, 좋습니다. 잘 생겼는데. 감사합니다. 네네. 야 천상 배우다. 너 이 소리 듣고 싶어서 들어왔니? 아니, 최군님께서 한번 들어가서 누나 홍보하라고 이렇게 물. 예. 네. 와 키 크다. 184cm. 예예. 예. 결혼할 쇼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아 진짜. 할 날이 엄청 길어요. 배우 이동윤 씨 원래 연극했고요. 네, 지금은 만으로 31살이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볼 수 있는 배우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비율 좋죠. 감사합니다. 스타일 좋죠. 개인기 하나만 보여달라고 계속 얘기하시네요. 뭐 아무라도 했나 해봐봐. 그 연기 속의 대사 또 있잖아. 수백향에서 했잖아. 아니 근데 누나니까 연기보다도요. 누나가 빅뱅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빅뱅. 저희 둘이 누나랑 저랑 놀 때 어떻게 노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롱다이 빠바. 롱다이 빠바. 죄송합니다. 너 먹을 것 같아. 야. I'm in love. 내게 콩까지 샷. 빠바. 하이 실종했. 좋았습니다.
잡살떡 이거 안 해. 아, 궁합이. 궁합이. 오늘 최근님하고 현정이 누나 궁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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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 같이 궁합이. 근데 이렇게 까불어도 돼? 그냥 오늘 이렇게 아. 재밌게 하기로 나온 예, 거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이동현 씨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취객은 아니고요. 뭘 통해 네. 내정신입니다. 물 한 잔 먹고 왔고요. 야 누가 개그맨이니? 아닙니다, 여러분. 배우입니다, 배우. 네. 개그맨 이제 나가주세요. 네, 이제 네. 그만 나가겠습니다. 네. 야 너 까였어, 어떡해. 가. 예. 제가 웬만하면 안 쫓는데. 왜? 왜? 반응이 안 좋았어? 아니 아니요. 아 근데 되게 재밌으시다. 아 웃겨요. 원래 완전 코미디. 아니 저희가 근데 사실 인연이 있었던 게 예. 예전에 저희가 강남 모 술집에서 혼자 이 작가에서 예 혼자 이 작가에서 혼자 술을 먹고 있어 한 3개월 전에 그때 진우션 뮤직비디오를 저희가 찍었었거든요. 아 그게 그날이었어요. 그때 혼자 예. 소주를 먹고 있는데 되게 잘생긴 한 남성분하고 김현정 씨랑 들어오시더라고요. 두 명 더 있었어요. 두 명 더 있었나 토토가인데 예. 진우션 뮤직비디오 끝나고 김현정이다. 저는 그때 거의 이제 인생을 거의 정말 회피하고 싶었던 막 아니 되게 힘들어 보였어요. 와 저를 기억하시더라고요.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술 먹다가 집에 잘 들어가려나. 근데 뒤통수만 봤거든요. 머리가 좀 작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러다 잘 들어가려나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얘기하더라고요. 저를 알아보셨대요. 네, 굉장히 유명한 네. 최군이시고 방송하고 있고 지금 힘든가 보다. 근데 우리가 네. 앨범이 나오면 제일 먼저 가자고. 아 그러니까 그때 그 3개월 해줬어요. 전에 네. 김현정 씨 앨범 나오면 최군 TV 나가자고 해서 제일 먼저 가져온 네. 게 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짜잔. 아 텐시 와. 자, 이 모델분은 누구신가요? 접니다. 나예요. 한 장씩 넘겨 모아요. 대박이다. 아 대박. 아, 누나 이래도 되는 거예요? 미안해요. 아 물론 이쁘지만. 아니 자켓 보소? 아니 어디로 가야 되냐? 여기다. 아 일로 와. 일로. 저 어디 게?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니 누나. 아 어디 있어? 여기. 잠깐만. 어디?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여기 있다. 아 어디지? 아 여기 있다. 아 누나. 미안해. 사탕이야. 아 너무 이뻐요. 한 장씩 더 넘겨 봐요. 어머. 네. 어머. 아이 그만 좀 섹시해라. 어머. 이거 뭐니? 잠깐만 한 장 들어. 네. 어머 이거는 남성들 죽지. 이건 죽어요. 이거 진짜 죽어. 우리가 좋아하는 거. 반대, 이거 반대예요 그게. 반대예요? 예, 원래 반대로. 아 이렇게 해야 돼요? 예. 이러면 더 죽지. 예, 이거. 와. 네. 와 장난. 아 진짜 이거. CD 냄새도 CDR, 너무 좋아요. CDR을 꺼내보세요. CDR을 꺼내면. 예. CD에도. 뭐가 있지롱? 뭘까요? 자, 왜 이렇게까지. 어머, 안 해. CD 만들 줄 안 해. CD 만들 줄 알아. 야, 여기 어디야? CJ네. 예, CD 잘 만드네. CJ Entertainment. 야, CD 만들 줄 안 해. 근데 이거 청소년분들 이거 구입할 수 있는 건데. 예. 모르시, 뭐, 부모님들이 오해할 수 있어. 아니. 이놈의 새끼가! 그냥 문달이라는 이미지가 네. 있으니까 파는 건 아니고요. 야. 방송국의 홍보용이라 이렇게 지인분들만 네 비매품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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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많이 담겨 있네요. 맞죠? 이게 다 담겨 있는 거 아닌가요? 아 우선은 세 곡. 예. Attention 그리고 순종이라는 노래, 빈말이라는 발라드곡. 예. 그 다음에 두 곡은 이제 MR 반주곡들만. 야 이거 소장 같이 있는 거를 저에게 이렇게 예. 또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예, 없어요.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김현정 씨와 함께 너무나 재밌는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예. 자 최군도 보컬 트레이닝 해주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많은 가수분들 왔다 갔는데 노래는 타고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때 노력한다고 달라지는 거는 근데 노래 잘하는 가수들 많이 왔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봤는데 이게 제가 뭐 트레이닝 한두 번 배운다고 바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예. 연예인 중에 이상형을 꼽자면 누가 있을까요? 와, 그냥 조인성으로 가죠. 조인성 말하는 사람. 조인성 씨가 하나 이글스 또 포수죠. 예. 아, 그 조인성은 야구 선수 조인성. 야구 조인성 말고 예. 그 예. 조인성 씨. 아, 야구도 좀 좋아하시나 봐요. 야구 좋아하죠. 어디 팬인지 혹시 공개할 수 있습니까? 저는 사실 다 좋아하고요. 네. 이 노래를 만들면서 이거 야구장에서 들으면 그 선수들이 딱 타석에 섰을 때 그 응원가로 attention 빰빰빰빰빰 뭐 안 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할까요? 자 7회 말인데요. 7회 말 타석에 들어서는 타자는 4번 타자 김태균입니다. 자 김태균 선수 좌측 담장 뒤로 좌측 담장 뒤로 파울.
아유, 마음을 안 내시. 근데 어울린다 되게. 지금 많은 분들이 네. 오늘도 역시 연예인 분께서 모기를 직접 잡아주사 감사드립니다. 네. 근데 이거 되게 어울린다. 다시 가볼까요? 자, 8회 말 상황인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아 타이 이거즈로서는 무조건 득점을 해야 되는 상황. 5개 들어오고 있는 나지완. 자, 나지완 5개 들어옵니다. 자, 와인드 공 던졌는데요. 나지완 스윙 아이야. 한 평으로 갑니다. 오, 되게 어울린다 이 앞부분이. 네. 그리고 어텐션이라는 그 단어 자체도 야구에서도 또 어울리는 네, 단어기도 하니까. 네. 그래요. 자, 여러분들 다음에서 검색하자는 분들이 많네요. 저도 한번 다음에서 검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또 다음 또 대한민국 최고의 포털 사이트죠. 예, 다음으로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다음에서 여러분들 김현정 씨 한 번만 더 검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서 김현정 검색하면은요, 아, 동명이인이 꽤 많아서 짜증 나시겠어요. 예. 괜찮습니다. 뭐 예. 다 좋은 분들이니까. 오늘 김현정 씨 나온다고 했더니 우차사 개그맨이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전혀. 예. 최근 기사도 많이 안고, 어이구, 최근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김현정 EXID 시스타 걸그룹 안무 배워요. 네. 진심입니까? 네. 그랬어요. 근데 원래 이렇게 네. 나오면은 이슈에 네. 보통들 오르나 봐요. 지금 찾아보는 겁니까? 그죠? 어떤 게요? 지금 다음이나 이런 데 찾아보신 거 아니에요? 실시간에 올라나 안 올라나? 그렇죠, 그렇죠. 실검? 예. 좀 많은 분들이 또 검색을 하고 있고요. 위아래, 아예 어떻게 또 김현정 씨 노래도 많이 불렀는데 위아래를 시킵니까? 예, 아니에요. 예. 아니 어떻게 일어선 상태로 시킵니까? 아니 그래도 어떻게 도입 부분만 10초만 아예 피곤해요. 근데 그런 말 안 써 있는데요 지금? 아예 들켰네요. 예, 안 써 예, 안 써져. 카메라가 있어요. 못 잡는다고 하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안 써져 있었군요. 확 보이잖아. 확. 예, 고프로도 있어가지고 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함께한지 1시간 40분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김현정 씨를 보내드리기. 얼마 전인데요. 예. 오늘 뭐 울다가 웃다가 많이 하셨는데. 아, 원 없이 있다가네요. 네. 못 잊을 것 같아요. 정말로? 네, 잊지 말고 또 불러줘요. 아, 또? 무조건 잊으세요. 우리는 두 번째가 더 재밌어요. 아, 얼마나 웃기겠어요. 두 번째였을 때. 근데 정면을 보니까. 네. 독특하다. 아, 못생겼다고요? 아니요. 못생긴 네. 게 아니라 독특하게 생겼어요. 근데 네? 한국 사람 같지는 안 생겼네요. 약간 차이니스 필이 좀.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중국 사람. 나 제가 늘 얘기하는 동대문만 가면은 네. 꼭 버스 앞에서 기사님이 나 뜨! 쥐었어! 야라! 팍! 콰콰! 닝동! 닝동 빨리! 아, 한국 사람입니다. 아, 한국 사람입니다. 예, 닮았네. 못생겼어요. 중국 부자라고 하시네요. 중국 부자 닮았다고 많은 분들이. 아, 예. 예전에 이제 국방위원장 소리도 많이 듣고. 네네, 국방위원장이요? 네. 국방위원장은 머리 딴 거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 이렇게 5대5로 나눈 다음에 간단하게 한 다음에 이 정도 해가지고 이게 한국에 다니는데 네. 이 머리가 잠깐만 이렇게 일로 가야 되나? 예, 대충 됐죠. 대충 네. 됐죠. 오, 됐어. 됐어요? 예. 됐어. 오, 똑같아. 쏘라우. 날래 쏘라우. 와, 죽는다. 지금 저녁에 냉면 쏘라우. 와, 강연 쏘라. 아우, 여러분들 보셨죠? 대박이네. 와, 우스. 야. 근데 약간 팬더 같이도 생겼다. 아, 감사드립니다. 팬더. 제 여자친구가 저를 이제 팬더라고 많이 또 불러주죠. 아이고, 예. 얼마나 귀여우면. 좋은 거네요. 김현정 씨도 좋은 분 만나요, 죠? 아유, 있어요, 어딘가에. 아, 저는 있다고 해서 지금 있다고 얘기한 줄 알았는데? 아니요, 늘 있어요. 어딘가에 있다? 그럼요. 지금은 집에서 주무시고 계시나요? 아니요, 깨 있겠죠 어딘가에서. 남자친구가 네. 있다라는 거를 저희 쿤TV를 통해서. 아니요. 최초로. 아니요. 지금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 어딘가에들 다 있다고요, 자기 짝들이. 제가 봤을 때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없어. 여자는 없어. 아니 여자는 사랑받을 때 제일 이쁘다 그랬어. 나는 오늘 김현정 씨를 보고 너무 이쁜 모습에 연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네. 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왜 연애가 왜 쓸데없는... 알았게요. 그만할게요. 아. 자, 가기 전에 단칼 좀 불러주세요 이런 거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라이브로 아까 너무 많이 해주셔서 네. 네, 오늘은 그래요. 한 곡만 더 들을게요. 자, 그러면 단칼... 또 해요? 원래 이렇게 많이 안 하나요? 안 해. 원래 이렇게 많이 안 하는데 네. 원래 왜 이렇게 많이 안 하는지 알아요? 한 두 곡 하면 시청자들이 이제 그만 듣자. 근데 시스건이 계속 올라오네요. 에이, 시스건 어떻게 해요. 할 순 있죠. 누나 발음이 안 좋아서 그렇지. 누나 여기서 누나 시스건 하죠? 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그 다음날 페이스북 김현정 유튜브 시스건 한번 해볼까? 그냥 한번 가시죠. 어떻게 궁금하긴 하다. 근데 발음이 안 좋은 거는 이해하셔야 돼. 제가 원래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아이고 아예 스티브 원더도 한국 노래 불러보라 그래요. 잘할 수 있나? 못해요. 예. 뭐 이게 다 가도 되나요? 에? 다 남아요 자료에?
안 남아요. 누나가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삭제해 드릴 거예요. 네. 네, 우리끼리만 아는 네, 추억으로 알겠습니다. 남는 거예요. 한번 불러만 볼게요. 네. 시스건 마지막 노래로 갈게요, 여러분들. 와, 근데 레전드다. 자, 물 좀 드시고 쉬수건 부르고 마무리하고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방송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 다음에서 네이버에서 우리 김현정 씨 많이 검색해 주시고요. 멜론에서 급상승 키워드 감사드리고 음원 어텐션 잊지 말고 어텐션에 집중해 주세요. 네. 더 시스건 가도록 하겠습니다. 떨리네요, 갑자기. 마지막 곡이라고 하니까. 근데 어디 나가서 라디오에서도 이렇게 많이 불러보신 적은 없으시죠? 처음이에요. 근데 저는 쉬수건을 바깥에서 지금 고등학교 때 이런 처음 부르는 거예요. 아, 고등학교 때 노래방에선 부른 적 있죠. 락 밴드 하셨다고 하니까 안 올라갈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네요. 안 올라가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같이 하는 거죠. 헤드뱅을 한번 해야 되는데. 헤드뱅이? 먼저 내려왔다. 어머나, 먼저 내려왔어. 저 타이밍에 내릴라 그러면. She's gone out of my life. I was wrong. I'm to the brims. I was so one too. I can't live without her love in my life. Just empty space. All my dreams are lost. I'm wasting away. Forget me, girl, lady. Won't you save me? My heart belongs to you. Lady, can you forgive me for all I do to you? Lady, oh lady, oh lady. 이렇게 1절인가 본데요. 오. She's gone out of my life. Oh, she's gone. I find it so hard to go on. I didn't miss the girl, my love. Come back into my eyes. I'm so long. I'm begging you. I'm down on my knees. Forget me, girl. Oh, 더 이상 못해. 박수 한번 주세요. 와, 기가 막힙니다. 너무 시끄러우셨죠? 귀가 아파. 끝났어요? 됐어.
와. 이제 끝나죠 노래. 제가 안 돼. 와! 와! 야! 야! 와! 아, 왜냐면 이게 극과 극으로 비교를 해줘야지. 아, 김현정이 정말 잘하는구나를 느끼. 너무 잘하시네. 소락대기였습니다. 아유, 김현정 씨 어때요? 고등학교 시절 때 부르고 처음 불렀는데. 네, 노래방에서 몇 번 불렀었죠. 네. 네. 아,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르니까 정말 시청자분들한테는 큰. 근데 저 여기였으니까 불렀지. 딴 데 같았으면 또 못 불렀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그 정도로 저희가 좀 편했다. 뭐 그렇게. 아니, 그만큼 편했죠. 정말 사내 방송처럼 친한 동생이랑 같이 옛날 얘기도 하고. 오늘 저를 처음 봤는데 약간 친하게 얘기도. 느껴지는 어떤 묘한 매력이 있나요? 매력. 만점이야. 감사드립니다. 별풍선 100만 원 쏠게요. 아, 오늘 말이죠. 네. 여러분들 김현정 씨와 함께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오늘 생방도 생방이지만 이 녹화된 영상이 제가 봤을 때는 내일부터 페북이라든지 유튜브에서. 아, 근데 그런 거 더 잘 네. 불렀어야 되는데. 아니야. 그리고 추후에 저희가 고프로로 된 것도 있어서 약간 음을 또 봅니다. 예, 튠을 약간 잡아서 올려요. 예. 진짜? 그럼요. 예. 세상에. 직원들이 월급 받아 뭐 합니까? 예, 일해야죠. 자, 우리 너만 있으면 돼. 어텐션 다 같이 많이 들었으니까 그녀와의 이별을 클로징 곡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녀와 한번 채팅창 보시면서 얘기해 주세요. 예, 오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최군 덕분에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또 하고 싶은 얘기 또 찌질하게 좀 보였을 테지만 노래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기억 가지고 가서 또 열심히 파이팅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이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김현정 씨, 자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시고 여러분은 지금 소통하는 방송 쿤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저는 가수 김현정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소통하는 방송 쿤TV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김현정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방송은 바로 끝내면은 굉장히 또 다른 방송과는 차별화가 없죠. 약 1분 정도 김현정 씨 채팅창 더 보시면서 소통하면서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글 좀 보시면서 읽을. 예, 고마워. 현정아 고맙다. 현정아 누나 고맙다. 현정아 사랑해. 현정아 고맙다. 채구나 고맙다. 계속 고맙다는 얘기 많이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고마워. 이렇게 진짜 고마고마를 많이. 고맙다.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고맙단 말 많이 들어도 돼요? 현정아 고맙다. 어떡하면 고맙다. 사랑합니다. 현정아 사랑해요. 고맙다. 사랑아 누나 너무 웃긴다. 너무 웬일이야. 대박이야 누나. 고구마. 나 울면 안 돼.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운다. 울기 싫대. 뭘 고민해. 속마음. 현정아 울지마. 오시겠다. 나랑 사귀자. 고맙다. 청담동 사니. 딱 걸렸네. 고구마가 고맙다는 얘기죠? 그럼요. 아름답다. 잊기 싫은 김현정. 색다른 모습이다. 현정아 고맙다. 현정아. 고마워요. 태어나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하셨네요. 지금까지 정말 김현정이었고요. 여러분들 우리 가슴속에 영원히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할 우리 현정이 누님과 다들 행복하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진짜 어텐션 들으면서 끝내도록 할게요. 우리 김현정씨 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씨 가세요. 먼저 나가시면 됩니다. 저희는 늘 이렇게 예 저는 나갈 겁니다. 예, 먼저 마무리를 하고 이게 방송 꺼야 되니까. 자, 김현정 씨. 예. 두고 가신 거 없으시죠? 네. 네, 나가 계시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네. 아, 기럭지. 자, 다들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네이버 멜론에서, 그리고 다음에서 많이 검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너무 또,